주주로서 묻겠습니다. 홍완석, 김정은, 윤준호, 고여진, 이종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정혜, 장태수까지. 이 이름들의 공통점을 회장님은 아주 잘 아시죠? 태우산업 차명계좌주 40명입니다. 그 통장의 돈을 93년 장태수 회장님이 하루 만에 본인의 통장으로 모두 옮기셨죠. 그렇게 훔쳐낸 태우산업의 돈과 불법적으로 취득한 지분 양도서로 만든 게 바로 이 베스트 글로벌입니다. 친구의 돈을 훔치고 그 가족의 지분을 갈취하고 태우산업의 특허권과 유무형 재산을 바탕으로 한 이 베스트 글로벌이 정말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장태수 회장님. 증거도 없는 추측성 발언은 명예훼손인데 그걸 감안하고 발언하는 건가? 증거도 없이 감히 이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를 해? 그것도 베스트 글로벌 회장인 나를 도둑놈으로 몰아? 김상준. 저희 아버지는 태우산업의 사장이자 회장님의 친구셨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한 일도 부정하실 겁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구만. 제가 말한 이 이름들도 부정하실 겁니까? 경찰 불러. 그 화인의 위임장 하나 들고 오니까 뭐 눈에 뵈는 거 없나? 이 자리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어디서 그럼 터무니없는 말을 계속... 그 증거라면 저한테 있습니다. 제 증거는 회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증거를 기록한 게 바로 접니다. 회장님이 가져온 위임장으로 태우산업 차명계좌를 만들고 관리한 것도 바로 접니다. 1월 12일에 회장님이 저를 찾아와서 40명의 통장과 주민증 사본의 위임장으로 모든 돈을 회장님 명의로 돌리셨습니다. 그 일을 제가 했습니다. 돈을 맡긴 사람은 제 아버지인데 그 돈을 찾아간 사람은 장태수 회장님입니다. 이거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까? 아직 제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친구 가족을 속이고 그 친구가 죽던 날 모든 재산을 가로채서 세운 이 베스트 글로벌의 회장이 아직도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제가 바라는 건 순리대로 따르는 겁니다. 회사를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는 거. 상준이는 나한테 제일 귀한 친구야. 그래서 내가 널 얼마나 아꼈는지 알아? 참고 또 참았어. 상준이 아들이라는 이유로 자격도 안 되는 너를 회사에 입사시키고 전단지 문구 실수를 해가지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도 참았어. 그런데 넌 신제품 설계도까지 유출을 시켰어. 그래, 해고당한 게 그렇게 억울하더냐? 네가 한 짓을 생각도 안 날 만큼? 신제품 설계도 유출이요? 제가 말입니까?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야. 그래도 난 끝까지 너 밀어주려고 했어. 근데 이 자리에서 유언비어까지 퍼뜨리고 말도 안 되는 저런 허위 증인까지 데리고 와? 그때 신제품 설계서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신영환 대표님 앞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잠깐만요. 신제품 설계서를 도난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답하시죠, 장 회장님. 유출된 게 사실입니까? 제품 설계서가 유출이 되다니 저희 베스트 글로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때 말한 답변이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지금이 거짓말입니까? 어느 쪽이 거짓말이든 회장님은 주주들 앞에서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거군요.
너한테 미안하다. 어쩔 수 없었어. 그래. 법무팀 불러가지고 천원 저가 명예훼손 아니라 다른 거 걸 수 있는 거 모두 다 걸어버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방금 주주총회 끝났습니다.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네, 어머니. 저 수경이에요. 아, 가게에서 실수한 것도 좀 걸리고 해서 어머니 보약 좀. 어머니! 네, 어머니. 지금 어디로 오신다고요? 우리 집이요? 태어날 때부터 바보였던 사람이. 할머니, 재방송을 뭘 또 보세요? 그냥 영화 보시는 게. 난 그냥 쳐놓는 거 쳐두는 거 아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서 방에 있을 수가 있어야지. 아니, 그러면 밖에서 바람이라도 좀 쐬시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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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모, 왜 벌써 와요? 아, 열불 터져서 엄마 핑계대고 왔지. 아니, 어디다 대고 나한테 전화질이야? 주주들 입단속 단단히 시키고 소문 안 퍼지게. 배당금만 말하면 무슨 짓을 해도 동의하진 않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확인 안 된 근거 없는 루머 퍼뜨리면 다 소송 건다고 그래. 저쪽에서 산업 스파이로 인사위원회 소환된 거 부각시키고 해고에 대한 보복이라고 강조하고, 그리고 그 배후에는 베스트 글로벌의 적대적 M&A를 노리는 화인 투자가 있다고 적시. 주주들한테 해명자로 돌리고 언론에서 접촉해오면 준비한 자료 그대로 다 보내. 지원이가 회사에 있었던 시기, 행적 다 조사해서 뭐라도 걸 수 있는 건 다 걸라고 해. 지금 문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모두 과거일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회장님한테 통할 만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김지환이 지모덤 지갑한 거 알아차리기 전에 정신없이 몰아붙여. 네. 그래. 해보자, 지환아. 그리고 신 대표. 장 회장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너 그렇게 뛰어내려오면 어떡하니? 그러다 다치면 어쩌려고? 저, 어머니, 지금 집에 아무도 안 계시는데 일단 집에 가시는 게. 아까 통화했는데 왜 집에 없어? 왜? 너 때린 일로 아직 화 안 풀리셨대? 아, 네. 아직 다들 화가 안 풀리셔가지고. 그래서 너 현도랑 끝낼 거니? 네? 끝낼 거 아님 나하고 네 가족들 풀 건 풀어야지. 아, 어머니, 어머니. 어른들 화는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어머님 그냥 가시는 게. 너 나한테 뭐 감추니? 에? 뭐 감추는 거 있네. 다들 안 계시네? 예, 그렇다니까요. 방석도 안 줄 거야? 아, 물도 안 줄 거니? 아, 네, 목마르셨어요? 아이고. 아니, 얘는 왜 자꾸 와?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가지. 어머니 저 왔어요. 언니 나 왔어. 은하야? 밖에 들어가 있어. 여긴 왜 왔어? 내가 못 올 때라도 왔나? 어머니 아직 화나셨어요? 서은이 언니 가게에서는 서로 실수한 거니까. 니 년이 무슨 낯짝으로 여길 와? 저한테 지금 년이라고 어머님 말씀이 심하세요? 심해? 이게 심해? 어머니 수경이 모르는데. 모르긴 뭘 몰라. 어? 지 남편이 한 짓을 마누라가 왜 몰라? 다 한 통 속이지. 어? 상준이 돈 훔쳐다가 평생을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잖아. 어? 인연이 네가 누릴 호사 다 누리고 살았어. 어? 그러고도 몰라? 뭐라는 게 더 흉측하다 인연아. 무슨 말씀하세요? 누가 상준 오빠 재산을 다 훔쳤다고? 개수 그놈! 응? 그것뿐이면 말도 안 해. 상준 오빠 죽던 날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난 암만 생각해도 상준 오빠 죽은 거 태수 오빠 때문이지 싶어. 어머! 아빠 돌아가신 날이었어요? 뭐 어때요? 그럼 언제까지 우리만 알고 있을 거예요? 수경아, 너 그만 가. 그만 가자. 그러니까 우리 태수 씨가 상준 오빠 죽던 날 이 집 재산을 다 훔쳤다. 지금 그 말인 거죠? 증거 있어요? 증거? 그게 사실이면 고발하고 재판이라도 걸어야지. 왜 이러고도 계세요? 수경아, 너 그런 말할 처지 아니야. 내 처지가 뭐? 이건 믿을만 해야 믿지. 누가 누구 돈을 훔쳐? 아니 지금 상준 오빠가 회사 운영 못해서 부도난 걸 왜 우리 태수 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수경아! 상준 오빠 수족 노릇하면서 기름밥 먹어가면서 밤잠 못 자가면서 일한 사람이 누군데요? 개발에 미친 상준 오빠 대신 태우 산업 건사한 사람이 누군데?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우리가 증거도 없이 이러는 것 같아? 아, 그럼 다음엔 우리 법원에서 보면 되겠네요. 그 증거란 거 그때 구경하죠.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이제 별 일도 없겠네요. 아유, 세상. 사모님. 회사로 가요. 네. 주주총회 난리 난 거 들었어? 회장님이 남의 돈 훔쳐서 세운 게 우리 회사라는 게 진짜야? 야 말도 안 돼. 전 사장 아들이란 사람 마케팅 팀인데 해고당했다며?
그거 앙심 품고 쇼하는 거지. 에, 없는 말은 아니래. 차명계좌 이전해준 은행원이 증인으로 나왔다던데. 하, 오늘 완전 회장 개망신 당했지 뭐. 난 진짜 같아. 여기다가 할머니 만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뭐 혼나지 뭐. 우리 오빠 현도 씨 아버님 만나러 갔죠. 우리 엄마 너희 가족들 만났다면서? 네. 그 수첩 나 때문에 오빠 준 거예요? 너 때문 아니야. 그게 옳은 거니까. 근데 이제 잘 모르겠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버지랑 지환이랑 같이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두렵고 힘들더라. 힘들면 하지 마요. 나 때문에 현도 씨 힘든 거 보기 싫어요. 현도랑 약속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잠깐 본 거야. 저 오빠 오늘 현도 씨 아버님 만나서. 은추야. 아니야. 너 힘든 거 알아. 그래도 알아. 난 그냥 아니야. 오빠 피곤하겠다. 쉬어. 그래. 아줌마, 오늘 저녁 찬 좀 신경 써요. 숭늉 넉넉히 끓이고 청국장이랑 더덕구이 같은 것도 준비하고. 네? 냄새 난다고 절대 하지 말라고. 네. 나랑 결혼할 때 장태수 씨가 그랬잖아요. 아들 하나 낳고 조금만 참아주면 평생 원 없이 돈 쓰게 해주겠다고. 당신 그 약속 하나 잘 지켰어요. 당신한테 약속 지켰으면 후회 안 해도 되겠구만. 당신이 후회할 게 뭐 있어? 그 정도면 잘 살았지. 내가 잘 살았어? 몰라요? 당신 아들 당신 존경하는 거? 나도 남편으로서의 당신한테 못할게 불만 없어요. 그 정도면 됐잖아요. 그래, 그럼 됐네. 그럼 이 장태수 인생 성공했네.
청국장 잘 끓였다. 이거 맛있다. 근데 당신 웬일이야? 청국장이라면 밖에서 먹고 오는 것도 싫어하더니? 나도 입맛이 바뀌나 보지. 당신 오늘 뭐 밤 약속 있어? 왜 이렇게 힘을 줬어? 집사람이 이뻐야 기사한다면서요. 나 기살리려고? 왜요? 뭔데? 이번엔 또 무슨 사고 쳤어? 나중에 나 기함하는 꼴 보지 말고 솔직하게 털어라. 액수 커? 아직 사고 치기 전. 다음 달 경매에 내가 노리던 작품이 나오거든요. 어이구, 얼마나 비싼 걸 사시려고 그러나 무섭게. 쪼잔하게 이러지 말아요, 장태수 씨. 나 돈 쓰게 하려고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당신. 그래, 그건 그렇지. 서비스 좋은 거 보니까 돈 버는 보람 있나. 좋아. 아니 원수 좀 단속하라니까 니들은 왜 나설 생각을 안 해? 내가 꼭 그거 잡아야겠어? 현도랑 은수 사이 막을 일 아니에요, 할머니. 아니면 현도 그놈이랑 만나는 걸 언제까지 보자고? 애미, 넌 왜 가만히 있어? 누군 좋아서 이래? 아이, 엄마, 현도가 무슨 잘못이라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 회장님하고 현도는 달라요. 다르긴. 그 씨가 어디 가? 이번에 수첩 준 것도 현도예요. 현도, 우리 집 위에서, 아니 은수 위에서 어려운 결정 한 거예요. 그 녀석 누구보다 은수 아끼고 있어요. 할머니 마음 아는데요. 현도랑 은수는 놔두셨으면 해요. 친구 가족을 속이고 그 친구가 죽던 날 모든 재산을 가로채서 세운 이 베스트 글로벌의 회장이 아직도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내부상사 현지 조사는 끝냈어? 예, 그 서류는 완벽한데 현지 조사팀이 좀 미심쩍인 부분이 있다는 보고서를. 서류 완벽함 수출해야지. 미심쩍을 때마다 뒷조사하면 언제 물건 팔아. 근데 그게 그쪽에서도 우리 팀 현지 조사를 하고 싶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쪽에서 원하는 게 뭐야? 진짜 현지 조사야? 아니면 우리 쪽 급한 거 알고 지네 몸값 올리겠다는 소리야? 선수금 없이 10% 물품 선적을 요구 중입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자, 그럼 계약 진행을 취소할까요? 아니야, 아니야. 지금 급한 건 우리 쪽이지. 좋아. 계약 물량의 1%는 선수금 없이 보내준다고 해. 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라고 단단히 못 박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면은 신대표 그놈한테 빌린 돈도 해결되는데 이거 애 먹이는구만. 이게 아주 풍성하네요. 이게 다 우리가 판매할 과일들입니다. 뭐 유통만 잘하면 되겠네요. 사준영님 아주 부자실까 봐요. 내가 이거 놓치기 너무 아까워서 서두른 거 아닙니까? 여기 과일 당도가 다른 농가에 비할 게 못 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여기 일 도와봐서 잘 알죠. 여름에는 복숭아 따고 가을에는 배 따고 뭐 자격증만 없다 뿐이지 거의 전문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주 보기만 해도 뿌듯합니다. 영자부님 이름 잘 돼가? 아유, 한참 정신없어. 말도 못해. 언제 개업하는데? 다음 주. 아우, 말도 마.
그 조그만 사무실 하나 개업하는데 그냥 발에서 불이 나더라. 저녁 때 집에 들어오면 발에서 땀 냄새. 어! 그렇게 좋아, 민자 씨? 어머, 뿌티 났어? 그럼 좋지. 저러다 주저앉는 사람도 있다는데. 우리는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잖아. 영주 아빠한테는 미안하지만 영주 아빠 안 벌어다 주면 나 불안해 죽어. 몸살이다. 영준이는 집은 있잖아. 아파트? 아유, 남아있는 대출금이 얼만데. 점장님 내나 우리나 별반 다름없어. 식구들 다 버는데 뭐 문제라고. 은수 엄마, 그 사람 바쁜가 요새 안 보이네? 누구? 아이, 그 시대평가. 그 지환이가 거기 일 도와준다던데 거기 취직한 거야? 취직 아니고 같이 할 일들이 좀 있어서. 그 사람 점장님한테 마음 있어. 내 촉이 와, 촉이. 뭘 소리를 다 하네. 점장님은 그 사람한테 마음 없어. 지한이 아빠 친구분이야. 어떻게 그런 분을. 명점만 나 화낸다? 미안. 개업하는 날 내가 한턱 쏠게. 탕이랑 찜 다 돌릴 테니까 다른 거 준비하지 말고. 아유, 고마워 점장님. 그럼 음식 걱정은 덜었네. 아유, 저렇게 둔해서야. 아유, 복이 굴러 들어온 줄도 모르고. 아유, 복이 굴러 들어오면 뭐해. 꼬리야, 야 이거 되겠다. 이거 대박 나겠는데 여보? 응? 부장님이 이 똑똑하고 다 붙인 사람이야. 성질이 좀 불같아서 그렇지. 확실히 나오는 다른 것 같아. 너무 맛있다. 이거도 먹어. 너도 먹어봐. 이거 먹어. 이거. 살찌는 거 아니야 이거? 괜히 갈지 마느라 하다가. 응? 우리 나름 준비를 잘했더라고 아주. 집에 불러서 먹이고 싶은데 아직 어머님이 현도 보기 힘들어하셔. 이해해줘. 죄송합니다. 지환이한테 들었어. 수첩 현도가 가져왔다며. 어쩌려고 그랬어?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멀려. 현도한테까지 못할 짓 시켰어. 먹어. 밑반찬 잘 먹는 걸로 챙겨왔으니까 가져가고. 예. 지환이 회사 가기 전에 들은다니까 보고 가. 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저 어머니 음식 정말 그리웠어요. 나도 밥 해먹이고 싶었어요, 현도야. 연수 남자친구인데 내가 당연히 인사를 해야지. 아, 미안해. 전에는 은수 남자친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막대했지. 다 잊어. 응? 예, 다 잊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주가 은수 가장
친한 친구인 거 알지? 예, 잘 알죠. 아유, 성격도 시원시원한 게 친구도 되게 많겠다. 그 집안끼리 아는 그런 같은 부류로다가, 응? 저 친구 한 명밖에 없는데요. 다른 친구들은 다 쓸데없어서. 어머, 누군데? 어머, 얼마나 친구이길래 한 명만 남겨놨어? 어, 주환아! 저기. 지환이? 하나뿐이라는 친구라는 게 지환이었어? 예, 일당배. 근데 왜 그러시는지. 아니 그냥 궁금해서. 왔어? 안녕하세요. 얘기해. 지환이도 저렇게 보면 그다지 조건이 나쁘지. 나쁘지. 홀 시어머니, 홀 시할머니, 홀 시누이에, 홀 고모야. 아, 거기다가 이제는 응? 딸린 군식구까지. 아유,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어림없다. 어림없어. 아휴. 그래서 화인 투자 회사에 취직하기로 한가? 취직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같이 할 일이 있어서. 야, 능력 좋네. 잘려도 바로 오란 데도 있고. 몰랐냐? 나 원래 능력 있는 거. 현도야, 아버지하고 괜찮아? 하, 뭐 이제 어쩌시겠어. 나한테 할 수 있는 거 다 써먹으셨는데. 차 뺏고 카드 뺏고 인맥까지 다 끊어주셨고 이제는 집에서 내쫓기까지 하셨고. 아마 후회하실걸? 좀 아껴뒀다 쓸 거라고. 미안하다. 뭘? 강영주가 나한테 수첩까지 주면서 말 안 했으면 나도 모르고 지나갔을 텐데. 영주? 강영주 말 안 해? 아, 예. 아, 과일집이요? 아, 있긴 있는데. 아, 배달이요? 아, 배달이. 아니, 이제 배달일 사람이 아직 없어서. 네, 여보세요. 한 일주일만 기다리시. 네, 그죠. 여보세요? 홈페이지 그저 제작 맡긴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예? 열흘이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야 우리 언제 주문받고 언제.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이거 바꾸든지 해야지, 이거. 아니, 싸다고 그냥 배짱이네, 배짱이야, 이거. 아, 참나. 아유, 하나같이 그냥 마음에 드는 게 없네요. 네? 어쩌겠어요. 준비 못한 우리 탓이지. 아니, 그러잖아, 이거. 기업식 전에는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텐데. 준비는 다 됐습니다. 직원이 모자라서 그런 거죠. 직원 보충하는 게 시급합니다. 마케팅에, 영업직원에, 예? 격리도 필요하고, 이 소매 담당하는 직원도 필요하고요. 아저씨, 저녁 아직 안 드셨죠? 아, 그래. 드시고 왔어. 아니, 그렇게 뽑아가지고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아유, 어느 세월에요? 아, 참. 인건비보다는 전문가들로 초기에 그냥 투자를 해야죠. 아니, 그러면 마케팅 직원만 뽑은 걸로 하죠. 뭐 홈페이지나 뭐 잡일은 우리가 그냥 하는 걸로 하고요. 아저씨,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저 마트 아는 데도 있는데. 어? 아니, 자네가 뭘 안다고 나서. 마트는 말이야, 이 도매상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뚫기가 이 하늘의 별 따기라고. 예, 실장님. 저 지환입니다. 기억하시죠? 아, 혹시 과일 거래처 새로 찾으시나 해서요. 네. 아, 이번에 제가 아시는 분이 오픈했거든요. 아, 찾으신다고요? 아, 잘 됐네요. 그럼 혹시 내일 시험 삼아 사과랑 배 다섯 박스씩 한번 보내드려 볼까요? 이게 홈페이지 목록이에요? 일단 이거는 간단한 거라서 저한테 며칠 시간 주시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더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뭐 자네 도움 필요 없네. 그럼. 근데 우리 회사에 취직할 생각 없어? 네? 잘 봅시다. 아빠! 아유, 너무 저 이놈아. 와, 이제 개업하는 게 진짜 실감이 나네. 안녕하세요. 그래, 반갑다. 네, 반갑습니다. 영주 왔어? 어? 오빠 벌써 퇴근했어요? 아저씨 일 좀 도우려고. 나 지금 저장고 갈 건데 너 할 일 없으면 같이 갈래? 네. 영주야. 고맙다고. 팀에서 올리는 보고서입니다. 재판으로 가면 새로운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저쪽 승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법정에서의 승산 그거 가지고 될 것 같아? 언론에다 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신문 방송 같은 데선 좋아하라고 난리를 치겠지. 그렇게 되면 재판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닌 게 돼. 김지환이 이 녀석 아무 생각을 못하도록 아예 의지를 꺾어버려야 돼. 웬일이야 이 시간까지 안 자고? 책 읽다 보니 잠자는 시간을 놓쳤네요. 이게 어두운데 그리 보여? 네, 눈이 좋아서 아주 잘 보여요. 수경아, 갑자기 왜 분위기는 자꾸 그래요? 만약에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하는 일이 생기면 그땐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아, 뭐가 만약이에요? 아, 당신 원래 욕 먹는 사람인 거 몰라요? 하여튼 장태수 씨,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모르는 것 같다. 그래, 그건 그렇지. 어차피 나는 똑같아요. 나는 변할 거 없어요.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아요. 내가 여지껏 했던 일보다 더 안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아유, 그거야 당신이 그럴 만한 이유니까 그렇게 하겠지. 그렇지?
이대로 진행해. 네. 따, 이쁘다. 은수야, 영진이 식구 기다리겠다. 빨리 가자. 네, 가요. 가요, 나. 짠. 네, 현두 씨. 무슨 일 있어요? 아, 일은 오늘 시간 되면 잠깐 볼까? 아, 어떡하죠? 나 영준의 아버님 개업식 가야 되는데. 개업식? 네, 은행 관두시고 새로 일 시작하셨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보고 싶은데. 나도요. 그럼 우리 나중에 보자. 개업식 가서 축하 잘해드리고. 네. 혜진이가 울었는데요. 혹시 고민 상담은 있겠습니까? 너 아이스크림 좋아한다며. 아저씨 일 새로 시작하시느라 힘들겠다. 그래도 뭐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데요. 저도 열심히 도와야죠. 근데 아까 뭐가 고마웠다는 거예요? 너가 현도한테 부탁했다면서? 아, 그게 고마운 거구나. 뭐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있어? 아니에요. 돈 많이 넣으셔야 돼요. 아유, 그냥 동그라미가 한 10개만 붙어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아유, 걱정하지 마라. 돼지가, 돼지가 아주 싱글싱글 웃고 있어.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아유, 아유, 저 사업 번창하시라고 우리 은수애미가 한턱 낸대요. 잘 먹겠습니다. 네. 네. 영주 엄마 좋겠어요. 이제 대박 날 일만 남았잖아요. 아이, 뭐 이제 시작인데. 고마워요, 점장님. 앉으시고요, 뭐 거기 우리 그래. 음식 좀 좀. 그래. 썰어서 먹죠, 예, 떡도. 예. 예. 이게 말이야, 처음에는 시작이 그 유통하고 온라인 쇼핑몰이지만 최종적으로는 해외 수출이 목표거든.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대기업만 선호할 게 아니고 이런 기업에서 들어와가지고 자기 꿈을 펼쳐가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럼 떡 주면 잘했다 이거. 어서 오세요. 김지화 씨 누굽니까? 네? 제가 김지원입니다. 베스트 글로벌 기밀 서류 유출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의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에게 불리한 진실을 하장할 권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 뭐예요? 우리 지원이가 무슨 기밀 유출을 했다고 잡아가는 거예요? 베스트 글로벌에서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가시죠. 사장님. 이게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저 괜찮아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래. 다녀올게요. 아니, 지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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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리 와, 이리 와, 엄마! 어머니! 엄마, 어디야, 엄마! 어머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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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왜 이래?
경찰차에. 별일 아니야. 은수한테 걱정 말라고 전해주라. 오빠. 저기 찬물이라도. 네.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지환이가 뭘 잘못했다고 저래? 너무 아는 거 없어? 지환이가 잡혀갔어요. 예, 저도 지금 막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환이 잘못되면 저 못 살아요, 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아니, 없게 할 겁니다. 이번에 저도 그냥 놔두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 은수야. 뭐? 지환이가? 현도씨 아버님이 고발하셨대요. 우리 오빠 끌려갔어요. 어떡해요? 우리 오빠 잘못되면 어떡해요? 어, 알았어. 엄마는? 가방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찾으면 나올 거야. 아빠, 지환 오빠 어떻게 된 거야? 아이고, 아이고 긴가민가 했더니 강재철 씨 맞네요. 여기서 이렇게 보네요. 어, 따님. 안녕하세요, 강영주라고 합니다. 아, 실물로 보니까 역시 따님 자랑하실 만하네. 저 회장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 우리 술 친구 하기로 했잖아요. 술 한잔 생각나서 왔어요. 자, 자, 편하게 마셔요, 편하게. 마음 터놓고 한번 마셔봅시다. 그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그냥 자식 얘기, 집안 얘기 하면서 지난번처럼 그렇게 편하게 마셔보죠, 뭐. 전 속 다 터놨지만 회장님 속은 다르더군요. 지금도 회장님 속이 뭔지 몰라 신경 쓰여서 못 마시겠습니다. 지환이 좋아하죠? 네, 그건 뭐 좋은 놈이에요. 성실하고 착하고 사람 잘 믿고 한번 믿은 사람 쉽게 마음 변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놈 참 많이 이뻐했어요. 저는 저를 믿고 따르는 사람 절대 배신 안 하거든요. 잠깐 기다리시죠. 그냥 그대로 쭉 날 믿고 떠났으면 그놈이나 나나 참 편했을 텐데 세상 일이란 게 쉽게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그런 얘기라면 뭐 더 안 들어도 되겠네요. 전 일이 바쁘지만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그때 뭐든 원하는 거 한 가지만 해드리겠다고 했죠. 근데 강재철 씨가 원한 건 수첩이었습니다. 그 결정 후회 안 하십니까? 후회 안 합니다. 그럼 오늘은 뭐 다른 흥정을 한번 해볼까요? 뭘 주시든 관심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는 거에는 관심이 없군요. 좋습니다. 받는 건 싫어하시니까 그럼 이번엔 한번 뺏어볼까요? 뭐든 주는 것보다 뺏는 게 쉽습니다. 그러면 새로 시작한 사업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그 정도는 그냥 말 한마디면 됩니다. 동업자는 벼락 맞은 것 같겠네요. 아니면 김지환이처럼 검찰에 끌려가도록 한번 해볼까요? 수첩 그것만 갖고 오세요. 그리고 검찰 측 증인만 거부하세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해고당하고 사내 기밀서류는 왜 가져갔어요? 가져간 적 없습니다. 김지환 씨 가방에서 말이야. 이 USB가 나왔어. 응? 신제품에 관한 수취하던 결과와 정보까지 입력돼 있더라고. 엔지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게 왜 당시 소지품에서 나와? 예? 아버지, 지환이가 기밀 유출이라뇨.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시키신 거죠.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넌! 넌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아버지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네가 그 녀석한테 수첩 넘겨줬을 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네 아버지가 이런 일까지 하게 만든 거 네가 시작한 거야. 지환이 풀어주십시오. 안 그러시면 그 기밀 제가 유출했다고 할 겁니다. 그 USB 제가 유출했다고 할 거예요. 네? 경찰서요? 아니 경찰 출석이라뇨? 아니 왜요? 저희 남편이 왜요? 뭐? 무슨 일이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이게 도대체 다 어떻게 된 거냐고. 왜? 당신을 왜 경찰서에서 불러? 내일까지 안 오면은 출석 뭐 하여튼 그런 거 보낸대잖아. 경찰 출석 요구서 말이야? 그래. 아니 거기다가 그거 뭐 사문서 위조, 명예훼손, 아니 이런 게 다 무슨 소리냐고.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기는. 그냥도 아니고 그 창태수 그 베스트 글로벌 회장이 건 거라는데 그러면 심각한 거잖아. 엄마 지금 흥분했어. 좀 진정해. 지금 내가 진정하게 됐니? 지원이지? 지원이 하고 무슨 일 벌이는 거 같더니 아우 해필이면은 그런 애랑 휘말려. 엄마 그냥 물어볼 거 있으니까 그냥 경찰서에 한번 나오라는 거야. 예. 너 모르는 소리 좀 착착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경찰서고 검찰이고 부르는 대로 다 쫓아다녔다가는 집안 말아먹기 딱 좋아. 어? 그 사람들은 법무팀이다 로펌이다 막 나오지만 우리는 변호사 선임하기도 벅차. 이제 이거 어떡할 거야.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어디가? 나 아빠랑 할 얘기 있어서 왔는데. 나중에. 아빠. 잘 다녀오라고.
김지원군이 쉽게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야? 변호사들 뭐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빼내오라고 해! 이거 가지고 와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원이가 여기 적힌 이름과 날짜까지 다 메모해갔습니다. 그 이름을 다 아는데 이 수첩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차명계좌 주인의 이름을 다 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제가 먼저 다 찾았는데 지원이가 뭘 어쩌겠습니까? 아니 그럼 그 사람들까지 다 매수를 한 겁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가진 게 많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검찰 측 증인만 거부해 주시면은 강재철 씨 마음도 사죠. 아주 후하게. 김지원이 검찰서에서 풀려났습니다. 알았어. 저 나왔어요, 아저씨. 수첩 주셨어요? 수첩 줬다 지원아. 그 사람 참 무섭다. 참 무서워. 고생했다 지원아. 우리 얼굴 한번 봐야지. 어제 강재철 씨 만났다. 강재철 씨가 널 무척 좋아하더구만. 그런데 넌 사람을 너무 믿어. 회장님이 준 교훈 덕분에 다시는 사람을 안 믿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버지 아들인가 봅니다. 세상에 회장님 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말 들었다 지원아.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다. 여전히 내가 주는 거에는 관심이 없으시군요. 좋습니다. 받는 거 싫어하시니까 이번엔 한번 뺏어볼까요? 뭐든 주는 것보다 뺏는 게 더 쉽습니다. 새로 시작한 사업부터 시작해볼까요? 그 정도는 그냥 말 한마디면 됩니다. 강재철 씨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대화 당사자인 강재철 씨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저쪽에서 기회를 주는데 와도 할 필요는 없지. 최대한 빨리 진행시켜.
예, 알겠습니다. 여보! 혼자 갈래요. 잘 지내라. 현도 씨도요. 잊어도 되는 지워도 되는 추억이